good morning, Rambler buddies. A little bit, yeah, cloudy, cloudy. The weather forecast, yeah, it's raining in Jeju and cloudy and raining in the southern area of our country. Now I'm walking along the mountain which is connecting from the top of Mount Boko to Mount Jiryong. Oka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램친 여러분. 예, 제주도에는 지금 장마가 시작됐다고요. 오늘 오후부터 우리 남부지방에도 소나기가 좀 내린다 하는데요. 아무튼 햇빛이 안 나서 시원해서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집에서 508번이 아니고 처음에 113번 탔구나. 오늘 113번 버스를 타고 남포동 롯데백화점 앞에 내려서 508번으로 버스를 환승을 해서 부산역 도착해서 누리호 열차를 타고 부산역에서 청두에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 청두에서 청두하면 또 뭐야? 그렇죠, 추어탕 아니겠습니까? 청도 추어탕. 반경 100m 내에 배지가 있습니다. 50m까지 접근 시 배지 획득이 가능합니다. 운문사 가는 3번 마을버스를 타고 운문사 정류장에 내려서 오늘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You secure Jiryongsan badge. 지룡산 배지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운문사 정류장을 오늘 출발점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들머리를 시작해서 지금 먼저 제일 먼저 솔찬이 극경사길을 치고 올라서 호랑이 이빨 사이사이로 해서 복호산 엎드릴 복제에다가 호랑이 호자죠.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모습을 한다 해서 복호산 정상에 올랐다가 지금 트랭글이 배지 획득을 축하합니다. 트랭글도 배지가 들어왔으며 아주 예전에 하도 오래되었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요쪽에 왔긴 왔었는데 산길을 보니까 지금 아리까리합니다. 분명히 한번 왔었는데 지령산에서 복산 요쪽에 와서 한번 왔었는데 아리까리해요. 하도 오래되니까. 근데 복호산에 올랐더만은 건너편에 저 멀리 억산이 어서 오라고 억 하고 흐느끼면서 울고 있어요. 자기 안 온다고, 자기한테 안 온다고. 그래서 오늘 억산이 거리가 너무 먼데요. 지금 고민 중입니다. 요리 내려가서 사리암 쪽으로 빠질 건지 아니면 요리 내려가고 다시 치고 올라가서 아랫자로 가서 운문산으로 들렀다가 억산으로 가서 억산을 등을 토닥거려 주고 갈 건지 지금 고민이 된다 안 된다? 1도 안 된다. 오늘은 너무 멉니다. 그쪽은 날도 더운데 처음에 복호산 저 호랑이 이빨 사이로 치고 올라오면서 극경사 너무 땀 많이 흘려가지고 더군다나 암릉이라서 조심조심해서 올라오는 바람에 힘을 많이 뺐습니다. 지룡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룡산아, 오빠야가 왔다. 해고 658.8m입니다.
지룡산. 땅지자에다가 용용자를 쓰는가? 그래서 땅의 용. 즉, 땅이 꿈틀꿈틀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지룡인가? 아니면, 뭘까요? 지혜 지자에다가, 아니면 알 지자에다가 용기 용자. 용기를 아는 산이라? 일단은 나중에 오늘 가서 한번 조율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룡산. 암튼, 지룡산. 바이바이. See ya. 여기가 삼각점입니다. 삼각점을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부산 참 이슬이 아니고 참 좋은 산악회입니다. 이거는 대구 69클럽이 아니고 99클럽이고요. 여기 보시면 봅시다. 이거 동물들이 똥을 싸놔가지고 이게 뭐야. 보시면 좌측에 동곡. 이게 지금 지역이 동곡 쪽입니다. 동곡. 아까 저쪽에 버스 타고 오다가 동곡 버스 터미널 잠깐 들렀었는데요. 그리고 옆에 우측에 우측 상단에 313. 요거는 3등급 삼각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좌측에 82. 빨리빨리 한 게 아니고 82년도에 한 거고요. 요쪽은 제설 다시 설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삼각점이 되겠습니다. 지룡산을 보면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동영상 촬영은 여기서 또 일단 한번 끊겠습니다. 지룡산 저거 그러고 보니까 동영상 촬영 아니라고. 오마이갓.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가야지. 그러지. 깜빡하고 갈 뻔했습니다. 동영상 찍는 바람에 지룡산 정상석을 하나 찍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동영상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See ya, see ya later.